제일 재밌는 중2병놀이.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횡단보도 건너편으로 무작정 뛰어라. 그럼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? 남의 화를 내겠지? 그러면 차분한 목소리로 어차피 설명해도 안 믿으실 거잖아요? 라고 하면 상대방이 뭔데요? 하고 계속 물어볼 거예요. 그러면은 못 이기는 점. 전 당신의 마지막을 눈앞에서 보고 그것을 막기 위해 10초 뒤 과거로 온 겁니다. 아마 그때 제가 데리고 뛰지 않았으면 차에 치였을 거예요. 라고 한뒤 차가 쌩쌩 달리는 횡단보도를 쳐다봐라. 그리고 더 이상 이 시간에 존재하면 균열이 올지도 모르겠네요. 하고 존나게 튀어라. 쫓아와도 튀어라.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고 사라져야 스토리 완성. 더 이상 제가 존재하면 세상에 균열이 오겠네요.